5월 4일 오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입니다. 러시아 측이 점령을 주장 중이던 얀필에서 휴전이 벌어지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5월 4일 새벽 5시경 우크라이나군의 복무 중인 우신트를 통해 러시아군이 얀필 북쪽 숲지대에 TOS-1 부라티노 공격을 가했음이 확인됐는데요. 이로써 그동안 러시아의 진격이 러시아가 주장한 것만 못함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측이 휴전에서 밀린 뒤 이전에 찍은 영상을 올리며 점령을 부인하는 것일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얀필 인근 전투에 대한 영상이나 글이 간간이 올라오는 것으로 보아 아직 한필이 함락되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미군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군이 점령지 사진만 찍고 군을 물리는 일명 SNS 진격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번 얀필 점령 주장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의 이런 황당한 전략은 얼핏 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지만 이것은 흔들리는 러시아의 국내 여론을 다잡기 위한 선전선동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국민을 전시태세로 전환하고 물자가 부족해지는 것을 납득시키고 국민 총동원령을 내리더라도 기꺼이 따르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군사작전에서 전투가 아니라 정치가 우선시되는 순간 전장에서 군이 승리하길 바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가 그런 상황인데요. 키우 점령을 통한 정권 전복과 우크라이나의 괴뢰하에 실패하자 돈바스 사수와 남부 회랑 확보라는 최소한의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군은 무리한 공세를 펼치며 국가적 손실을 스스로 늘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 얀필 점령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얀필을 점령한 뒤 세베르스키 도네츠강을 건넌 뒤 세베르스키를 점령하고 총 50km를 진격해 포파나스의 러시아군과 함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베르 도네츠크 인근 우크라이나군을 포위 섬멸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러시아가 앞서 언급한 돈바스 확보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될 리가 없습니다. 우선 러시아군의 전력이 너무 분산됐습니다. 현재 여러 소식통을 통해 러시아군이 보강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돈바스 지역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남성을 강제 징병하고 내무군 등 치안 유지 병력을 동원하면서 보병 전력을 확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추가 병력은 2, 3만 명을 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의 공세는 늘어난 병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여러 갈래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얀필을 통해 도하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리만과 리만 서쪽의 도시들을 타격해 이즘 크레미나 측선을 연결하려다 우크라이나의 포격에 가로막혔습니다. 하루키우 북쪽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보브찬스크 서쪽 강변까지 진출하고 이즘 북쪽에서 콤보이를 드론 공습으로 파괴하는 등 전과를 거두며 보급로를 압박하자 새로운 보급로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세베르 도네츠크와 루비존에 대한 공격 그리고 포파나스에 대한 공격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즘 남방과 후리아이폴 도네츠크 방면에도 병력이 배치되어 있고 현재 하루키우 후방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핵심 보급로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각 전선에는 만화의 수천에서 최대 1만 명 정도가 작전 중이라는 계산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 정도 병력으로 인구 수만 도시를 지키는 수천의 우크라이나 수비군을 단시간에 돌파하라는 것은 사실상 자살명령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변수가 있다면 러시아가 3배에 달하는 인구수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측에 지속적인 손실을 강요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전장의 교전비는 여러 정보들을 취합했을 때 대략 1대 6입니다. 우크라이나군 1명이 전사할 때 러시아군 6명이 전사한다는 것인데요. 러시아의 인구가 우크라이나의 3배라 한들 이런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가 주로 남성을 동원한 반면 우크라이나는 2014년 이후로 상당수의 여군을 보유 중입니다. 이 상태로 소모전이 계속되기만 해도 결국 불리해지는 건 러시아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치적 목표 달성에 정신이 팔린 러시아 지휘부는 무리한 공세 명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헤르손에서도 공세가 진행되는데요. 새로운 전황 보도는 다음 보도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